질량을 높여라라는 것과 영혼의 밀도를 높여라, 내공을 갖추어라라는 각각의 다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세 가지의 표현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올리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좀 올리고 또 이상하기는 하죠.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세 가지 뭐라 그랬지? 질량하고 제일 먼저 질량이고 밀도를 올리고 내공을 갖추어라. 똑같은 소리.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선도를 하는 사람, 신을 믿는 사람, 무슨 도파를 운영하는 사람, 뭐 개념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렇게 말해야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요래 말해야 알아듣는 거가 돼가 있는 거죠. 요런 것이고 이게 이 무엇을 밀도를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지식의 질량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고 눈에 우리가 물질로 해서 대인다고 대해지는 게 아니다. 그러나 이 지식은 에너지다 이 말이죠. 지식은 얼마나 큰 에너지냐,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냐, 인간들이 생산한 에너지가 지식 에너지입니다. 이 지금 지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천지 자연의 기운이 만드는 거예요. 이거는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켜서 수억 년 동안에 물질을 생산을 해갖고 이것이 운행되게 해서 빚어낸 것이고, 이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, 이거는 왜 우리가 인간이 제일 늦게 왔느냐 하면 이 육신 빚는 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육신 하나를 빚기 위해 가지고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업을 해야만 되느냐 하면 원소라는 게 있는데 우주의 원소, 별들이 하는 일들은 원소 생산 공장입니다. 우주는 우주의 이 물질이 생겨나고 이 물질이 또 모여가지고 열을 일으키고 폭발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엄청난 질량을 모아갖고 또 폭발을 시키고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물질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가 새로운 원소들을 만드는 공장이 우주의 운행의 법칙으로 지금 운동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물질 하나가 새로운 이 질량 있는 물질 하나 만들기가 그만큼 수천억 년씩 걸리는 거죠. 수백 뭐 수만 뭐 하여튼 뭐 계산으로 나는 그 너무 저거 하니까 그렇게 가면 많은 시간에 많은 이 우주의 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 지금 이 그 우리 태양계도 만들었고 요 우리 태양계 안에 우리 지금 지구도 만들었고 이제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물질로 가지고 우리 요 육신을 만드는데 이 수십 가지의 이게 원소들로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원소, 우주에 새로운 원소들을 생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만들어져 갖고 이동하고 이동해서 결국은 우리 육신을 빚어내는데 이르렀다. 이 육신을 빚어가지고 이걸 진화를 시켜가면서 우리한테 우리 영혼들이 들어오게 딱 맞게 됐을 때 우리 영혼들이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그게 인간 출현. 이래 되는 거예요. 인간이 출현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.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을 덮어쓰고 이제 우리가 내가 인간은 뭐냐면 영혼과 이 육신과 이것이 융합해가지고 지금 이게 운용되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. 그럼 영혼은 뭐냐? 비물질 에너지. 이 육신은 뭐냐? 물질 에너지. 이것이 독킹을 해가지고 융합돼서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동물은 뭐냐? 동물은 영혼이 없고 물질만 있는 겁니다. 물질 운용 체제죠. 그래서 인간만이 논리와 지식을 배양할 수 있게 돼 있다. 동물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동물은 아무리
이게 시간이 걸려도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, 인간은 시간이 처음에는 가진 동물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별을 하고 무엇을 또 논리를 생산을 하고 무엇을 이게 전부 다 성장하는 게 이제 틀리지는 거죠. 그래서 동물도 지배하고 이 자연도 지배하고 물질도 운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 자꾸 발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살면서 계속 이 논리를 배양을 하니까 이 논리들이 자꾸 우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지식으로 변하고 지식 시대를 맞이하고 지식이 자꾸 진화를 하는 이 발전을 하게끔 우리가 인생을 받아서 또 이게 인생을 살고 가니 새로운 논리를 생산해서 지식을 자꾸 성장을 시켜서 오늘날 홍익 인간들이 태어날 때 최고의 지식이 팽창하는 요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는 지식을 갖추면서 다 자라버리는 마지막 이 수도자들, 마지막 수행자들, 마지막 구도자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선천시대가 끝나버린 거죠. 이제 더 이상의 지식을, 질 좋은 지식은 생산하는 것이 끝났다. 우주에서 더 좋은 질량이 있는 더 좋은 그런 이 물질을 생산하는 게 우주에서 끝났다. 그게 그 날짜 2012년 12월 22일 종 쳤다. 눈 감고 있던 것도 깨어나고 무언가를 막 하고 애쓰던 것도 깨라. 이제 요게 끝났던 게 그게 선천과 후천이 갈리는 요 때를 지금 우리에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요걸 보고 인자는 어떤 시대라고 하나, 질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시대다. 그러니까 우리가 30% 되고 50% 될 때 질량 소리를 못 합니다. 70%가 됐을 때 질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. 우주의 물질도 질량의 법칙을 이제 앞으로 논해야 되고 질량으로 우리가 계산법을 가진다. 그러면 사람도 어느만한 됨됨이를 갖추었는지를 질량으로 이야기한다. 이제 전부 다 질량으로 지금 전부 다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질량의 법칙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질량이 모자란다라는 것은 지식의 질량이 딸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내가 내공이 지금 덜 찬 거는 진리의 법칙을 아직까지 내가 갖추지 않았다.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. 진리하고 지식하고는 또 틀린 거죠. 진리는 특수 지식이라고 하고 지식은 일반 지식이라고 해서 일반 지식은 우리가 상식까지 만드는 데 끝입니다.